저희 전공은 의학학 및 생명공학 핵심 기술을 배우고 이를 통해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의 인재를 양성하는 전공입니다. 아닙니다.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의 경우는 이론을 많이 아는 것보다 현장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합니다. 그래서 저희 전공의 교육과정은 산업 밀착형 실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의지만 있다면 이과였던 학생이 아니어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. 아닙니다. 의약 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기능성 식품, 화장품, 진단기기 분야 등으로도 진출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연구원뿐만 아니라 의약품 인허가, 마케팅 분야로도 진출이 가능하며 그 외에도 관련 분야 공무원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.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인데요. 절대 아닙니다. 현재 저희 전공 취업자의 90% 이상이 학부만 마치고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. 단, 연구원 직무 중 연구개발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대학원을 진학하면 보다 취업이 수월해집니다.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뒤를 이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제약 및 바이오 분야를 선정하였고 그에 따라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덕분에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인력 양성 속도는 산업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어서 많은 회사가 현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제약 및 바이오 분야 회사들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저희 전공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확신합니다. 내년에 학교에서 보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